모두 반가워. 난 데이빗이라고 해. 19살이고. 어제 우리 부모님은 15년 만에 날 보셨어. 꽤 멋진 순간이었을 거야. 내가 부모님 집 앞마당에 안대가 채워지고 팔다리가 묶인 채로 누워있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오늘 아침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과 두어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집안에서 깨어났어. 오후 3시쯤엔 경찰관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 기자들은 나한테서 뭐라도 캐내려고 했지만 난 뭘 얘기해줄 만한 기분은 아니었어. 우리 이모랑 삼촌이 그 사람들이 날 아프게 만드냐고 물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기자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난 짜증이 나서 거실을 나와서 한 시간 동안 부엌에 앉아있었어. 4시쯤엔 경찰관 빼고 모두가 나갔어. 그는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우린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앉았어. 그는 노트를 꺼내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맷이라고 부르라고 했어. 맷, 전 진짜로 누가 절 데려갔는지도 제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질문 몇 개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몇 명 정도 같이 있었니? 전부 25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나갔을 땐 17명 정도 남아있었고요. 모두 남자들이었니? 아니면 여자도 있었니? 모두 남자들이었어요. 평균 나이대는 어느 정도였지? 4살 이하나 20살 이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널 데려간 사람들이 누굴 때린 적이 있니?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저한테 절대 손을 댄 적도 없고요.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총으로 쏘긴 했어요. 제가 거기 있던 동안 4명이 탈출 시도를 했었어요. 한 명만이 총을 맞고도 살아남아서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후로는 그 사람이 한 번도 우리랑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어기고선 다음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된 사람도 2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죽었던 사람이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언제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살인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몇 명이나 있었는데? 전 한 번에 2명씩 보채를 사는 것밖에 못 봤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과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줄 수 있니? 집이 있었어요. 진짜 큰 집이요. 막 화려하진 않지만 방 12개는 있었어요. 각자 정해진 방 옆 화이트보드에 이름이 다 써 있었고요. 냉장고엔 우리 전부가 먹어도 충분할 양의 음식이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거실엔 TV가 있었는데 나오는 채널은 못 찾았어요. 각 방마다 침대 두 개, 똑같은 의상 세 벌이 든 작은 옷장 두 개가 있었고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 세탁실도 있었는데 목요일만 작동하곤 했었어요. 똑같은 의상 세 벌? 어떤 의상이었지? 무늬가 없는 흰 티셔츠랑 파란 바지였어요. 모두가 완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18살짜리 애가 블루베리로 자기 티셔츠를 염색했었는데 다음날 침대에서 죽은 채 누워있는 걸 봤었어요. 입에는 블루베리랑 파란 셔츠 조각들이 넣어져 있었고요. 그 후로 의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네가 거기 있던 동안 몇 명이나 죽었지? 제가 알기론 9명이 죽었어요. 저랑 같이 그 집을 떠난 건 14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자기 집으로 보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창문 밖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었니? 수도 없이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가끔 총을 든 사람이 집 주변을 걸어다니는 걸 보기도 했지만 그것 빼고 보이는 건 그냥 줄줄이 늘어진 나무들 뿐이었어요. 정말 멀리 넓게 나무들이 계속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럼 집안에 누가 들어온 적은 있니? 집을 떠난 준비가 된 사람을 데리러 들어오곤 했었어요. 두 명이 들어와선 떠날 사람을 잡았고요. 밧줄 두 개랑 까만 안대를 들고 오곤 했죠. 팔다리를 함께 묶고는 눈에는 안대를 채웠어요. 그리곤 나무들 사이로 데리고 들어갔고요. 그들이 얼굴을 보인 적은 있니? 아니요, 한 번도요. 들어올 때마다 항상 원숭이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 중 아무도 그 마스크를 벗겨볼 배짱은 없었고요.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다른 질문이 있거나 뭔가 수사에 진전이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 넌 용감한 사람이야. 뭔가를 찾게 되거나 새로운 게 생각나면 꼭 연락을 주길 바랄게. 맷이 떠나고 나는 위층 내 방으로 올라갔어. 부모님 방을 지나쳐가는데 안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들려왔어. 난 문에 귀를 대봤고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들렸어. 걱정하지 마. 이건 그냥 프로그램 중 일부일 뿐이야. 그 애는 우리랑 5일 동안만 같이 살려고 온 거거든. 그 후엔 그들이 얘를 처리하고 자살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이게 제일 수상해 보이지 않는 방법이거든. 난 방으로 달려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어. 맷한테 전화해보려고도 했지만 일단 이게 다 뭔지 알아내고 싶어. 아빠 말에 따르면 나는 5일이 남았어. 오늘 아침엔 베이컨 냄새를 맡으면서 일어났어.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샤워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 엄마는 날 보고 웃으면서 배고프냐고 물었지. 난 끄덕이고는 식탁에 가서 앉았어. 몇 분 후에 아빠가 오더니 옆에서 내 목 뒤로 숨을 내쉬며 서더라. 그리고는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어. 엄마 요리 도와드리지도 않고 거기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냐? 넌 엄마가 내 개인 요리사 같아? 난 아빠가 쳐다보는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 부엌에 도착하자 아빠가 의자를 끌어내며 콧방귀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 엄마는 베이컨, 달걀, 완두콩이 든 접시 3개를 밀어주며 식탁에 올리라고 말했어. 난 그것들을 옮겨서 내려놓고 왔지. 다시 부엌에 왔을 때 엄마는 날 지나쳐가며 끝! 이라고 말하며 각 접시 옆에 포크를 놨어. 식사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 난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해보려고 애썼지만 뭘 생각해내자마자 그냥 다시 관두곤 했어. 난 그냥 부모님이 실수로 내 납치범들이나 날 없애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말해버리길 바랬어. 부모님은 먹는 걸 마치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어. 난 부모님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발끝으로 살살 올라가서 부모님 방문에 길을 대봤지만 완전히 조용할 뿐이었어. 난 문에 귀를 더 세게 댔는데 순간 내 오른발을 무언가가 잡는 게 느껴졌어. 손가락 두 개가 내 발가락에 움켜진 걸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 아빠는 비웃는 저로 말했어. 부모님 방을 염탐하는 건 예의 바르지 못한 짓인 거 알아 몰라? 난 아빠한테서 발을 빼내고 아래층으로 달려왔어. 아빠는 단총을 꺼내 들고 나와선 내 쪽으로 겨눴어. 내가 현관으로 뛰어나갈 때 아빠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널 데려갈 거야. 네가 도망치는 건 우리 일을 더 쉽게 만들 뿐이야. 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더 이상 부모님 집에서 지낼 수 없겠다는 건 알았어. 그 후에 2시간 정도는 그냥 하염없이 달리고 걷는 일에 반복이었어. 추운데도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있던 나는 드디어 방가운 걸 목격했어. 경찰차였지. 난 차를 쫓아갔고 맨 얼굴이 창문에서 튀어나왔어. 질문은 하지 않았어. 그냥 타라고 하고는 경찰서로 가서 설명해달라는 말을 했어. 차를 타는 동안은 완전히 정적뿐이었어서 10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중인지 잘 생각해볼 기회가 됐어. 부모님은 납치에 가담한 게 분명한데 왜 나를 15년이나 보내버리고 다시 집에 보냈다가 죽여버리라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죽여버리진 않고? 머릿속에 질문들이 가득 차는 동안 차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 맷은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어. 난 그를 따라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지. 우린 건물 뒤편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 그는 반대편에 앉아 팔짱을 끼며 말했어. 그래, 설명해봐. 난 심호흡을 하고는 전날 밤 들은 부모님 대화에 대해 전부 말했어. 납치범들이 날 처리할 거라고 말한 거 말이야. 그리고 이상했던 아침 식사랑 엿듣다가 아빠한테 총 맞을 뻔한 것도. 맷은 내가 아직도 충격에 빠져있는 걸 눈치채고는 아빠가 총을 들고 있던 동안 뭐라고 말했냐고 물었어. 난 조금 안정을 찾고는 아빠가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날 찾을 거라고 말했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내가 도망가는 건 그저 그들을 도울 뿐이라고 한 것도. 맷은 노트에 뭘 좀 적더니 나보고 커피나 물을 마시고 싶냐고 물었어. 나는 물 한 잔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 맷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난 혹시 수사관이나 탐정이라든지 누구라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 딱하다 눈빛을 하고 맷은 여기가 작은 동네라 누굴 여기로 데려오기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어. 그는 내 어깨를 살짝 토닥이더니 문 밖으로 나갔어. 맷은 거의 몇 시간은 나가 있던 것 같아. 처음엔 좀 짜증났는데 빠르게 공황 상태로 번져갔어. 난 문을 몇 번이고 열려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든 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그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 얼마가 지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삐삐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 내가 눈을 떴을 땐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성분이 앞에 서 있었어. 그녀는 커다란 미소를 지어주곤 괜찮냐고 물었어. 아니, 난 전혀 괜찮지 않았어. 그녀를 보자마자 난 발광을 했어. 난 내 주변에 있는 건 다 쥐어뜯기 시작했고 정맥주사가 달려있는 막대를 잡고는 그녀한테 집어던졌지. 그녀는 그걸 피했는데 내 오른쪽 손목엔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어. 그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녀는 밖으로 달려가 버렸어. 난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두 발자국 정도 걸으니까 어지러움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 한번 기절을 부렸어. 다시 일어났을 땐 엄청 어두웠어. 내 오른쪽 손목엔 거즈랑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고 정맥주사는 이제 내 왼쪽 손목에 꽂혀 있었어. 난 방을 둘러봤고 맨 오른쪽 구석에 텔레비전이 있는 걸 봤어. 한 남자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침대 위엔 선이 연결된 작은 컨트롤러가 있었어. 간호사처럼 보이는 아이콘이 있길래 한번 눌러봤어. 2분 후 같은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어. 척추를 타고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스스로 자제시켰어. 난 그 남자한테 만화를 좀 틀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 그러자 그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조정하는 법을 알려줬어. 그 남자가 나가기 전에 난 혹시 그의 핸드폰을 빌려서 일지를 기록할 수 있을지 물었어. 잠시 망설였지만 핸드폰을 넘겨주며 그의 일이 끝나기 전 2시간 동안만 쓸 수 있다고 말해줬어. 난 베개 위치를 바꾸다가 베개 밑에서 봉투를 하나 찾았어. M이라는 글자가 봉투 위에 써있었고 난 봉투를 열었고 내가 기절해 있을 때 사진을 꺼냈어. 뒤편에는 나한테 적힌 메모가 있었어. 넌 내가 경찰이라서 살아있는 것뿐이야. 너랑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은 이미 있지.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줘봐.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넌 15년 동안 실종됐다가 돌아온 애야. 미쳤고 불안정하네. 내 말과 네 말 중 누구 걸 믿을까와의 문제겠지. 난 지금 간호사 핸드폰으로 너네한테 이걸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걸 쓰는 중간쯤에 누가 날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창밖을 바라봤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맷이 내가 있는 방 밖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어. 눈이 마주치니까 맷이 입모양으로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어. 그럼 맷도 없다면 이제 난 누굴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일지를 올린 후 2시간 후에 간호사한테 핸드폰을 돌려주고 창밖에 날 쳐다보는 사람이 두 명 있다고 말했어. 그는 창밖을 쳐다보더니 좀 짜증나는 얼굴로 날 돌아봤어. 약간 내려다보는 톤으로 그는 말했어. 그런 걸로 농담하는 거 진짜 재미없어. 난 혼란스러워서 창밖을 내다봤고 아무도 없는 걸 발견했어.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단 말이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간호사를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걸 알기에 난 그저 내가 좀 피곤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창에 비친 걸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지. 그땐 이제 오후 11시쯤이었는데 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TV를 켜고 채널을 막 넘겨봤는데 별로 재밌어 보이는 건 없었어. 배가 꼬르륵 대기 시작해서 간호사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어. 5분 후 어떤 여성분이 들어와서는 뭐 필요한 거 있니? 하고 물었어. 배고프다고 말했고 여성분은 아무 대답 없이 나가서는 20분 후에 당근 두어 개랑 렌치 소스를 가지고 왔어. 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릇을 바라보곤 뭐 다른 건 없냐고 물었어. 질문을 한 후엔 몇 초간 접시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올려다봤을 때 그 여자는 내 침대 옆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점점 하얗게 변해갔고 숨소리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지. 그리고는 있는 힘껏 힘을 주고 그녀는 속삭였어. 내 말 잘 들어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난 네가 뭘 먹길 바라지 않아. 난 네가 존나 쫄쫄 굶었으면 좋겠다. 이거 알아듣겠어? 그 당근을 처먹던지 쫄쫄 굶어. 난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그 버튼 다시 누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녀는 방을 세차게 나가버렸고 난 혼란스럽고 걱정된 채로 거기 앉아있었어. 난 당근과 렌치 소스 같은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뒀어. 점점 침대가 편안하게 느껴질 때쯤 창문에서 날 바라보는 눈 한 쌍이 보였어. 좀 짜증이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았지. 난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려던 짓이 뭐든 거기에 너무 지쳐있었거든. 납치범들이 날 다시 잡아가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없어. 창문을 치려고 손을 든 순간 날 쳐다보던 게 뭔지 보였어. 아빠의 잘려나간 머리가 덤블 위에 놓여져 있었거든. 아빠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은 꼬매진 채 닫혀있었지. 맷은 그 옆 땅바닥에 배가 찢어진 채로 누워있었고 엄마는 가슴이랑 머리에서 뼈가 두 조각 튀어나와 있었어. 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내 입을 테이프로 막는 게 느껴졌어. 몸을 꼬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날 잡고 있던 사람은 너무 힘이 셌어. 머리에 천이 씌어지면서도 난 빠져나가려고 했었고 팔다리가 묶이면서도 입는 힘껏 발버둥 쳤어. 그 사람은 날 엄청 빠른 속도로 집어들었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찬 공기가 곧바로 느껴졌어. 그리고는 뛰는 걸 멈췄고 차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테이프를 뚫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았지. 난 아래쪽으로 던져졌고 그 사람은 트렁크를 닫았어. 두 개의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몇 초 후에 차가 급속도로 출발하는 게 느껴졌어. 난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트렁크는 너무 좁았어.
시간이 지날수록 트렁크가 점점 작아져서 결국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머리엔 자루가 씌어져 있고 숨은 코로만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갇힌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저 죽고 싶었어. 그냥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선택지마저 뺏겨버린 거야. 그때부터 난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에 몸을 집어던지기로 했어. 점점 공간이 많이 생겨가는 도중 차가 멈췄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내 몸속에 공포가 흐르기 시작했어. 다시 그 집에 돌아온 건가? 이 몇 분 동안 그 집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내 몸 주변의 물건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어. 몇 분 후 두 개의 작은 손이 내 발목을 잡고 더 큰 손 두 개가 내 어깨를 잡는 게 느껴졌어. 난 몸을 튕기며 그들이 날 놓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날 세게 잡고 계속 옮길 뿐이었어. 그들은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에서 자루를 벗겼어. 내가 있던 곳은 집이었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집이었어. 우린 거실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어. 어두웠지만 그 둘의 얼굴은 볼 수 있었어. 끝없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남자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작은 소년. 그 소년은 손을 뻗더니 이렇게 말했어. 안녕? 우린 같은 처지라고 할 수도 있지. 너도 부모님을 잃었고 나도 잃었어. 하지만 괜찮아.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었어. 아, 근데 너네 엄마는 아빠만큼 맛있지가 않아서 끝까지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사실 너네 아빠는 아직 우리랑 같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남자는 소년의 향해 손을 들어보이더니 날 잠시 쳐다보곤 말했어. 네가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해라. 우린 널 도와주라고 지시받았어. 그래서 도왔고. 난 진정하고 싶었어. 진짜로. 그런데 그 소년이 말한 걸 듣고도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난 어떻게 질문해야 소년이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어. 하나를 생각했고 심호흡을 하고는 물었어. 왜 죽였는데? 먹은 건? 그 사람들이 나빴다는 건 알지만 왜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을 죽인 건데? 왜 날 거기 버려두지 않고 이리로 데려온 거야? 남자는 한숨을 쉬곤 소년을 쳐다봤어. 소년은 몸을 쭈그려 앉더니 중얼거렸어. 그냥 도우려고 했던 것뿐이야. 남자는 날 다시 쳐다보고 말했어. 우린 지시받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가끔은 안 죽일 때도 있지만 거의 죽이거든. 소년은 부모로부터 식성을 물려받았어. 그들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했었지만 결국 이성을 잃고 배고파하며 아무 짓도 안 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했어. 왜 그들이 너희 부모님과 경찰관을 골랐는지는 몰라. 정말로 그들이 널 데려오라길래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는 대답을 마치고는 부엌을 쳐다봤어. 그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본 후 나한텐 단 하나의 질문만 남게 됐어. 그들이라니? 몇 초 후에 그는 다시 날 바라보고 어깨를 들썩이더니 문을 가리켰어. 저기가 네 방이야. 네가 쓸 수 있는 휴대폰도 있어. 인터넷은 되지만 네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을 거야. 난 피곤하니까 자러 갈게. 그들은 밧줄을 풀어줬고 소녀는 내 방 옆에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그 남자는 뒤에 있던 소파에 앉았어. 난 질문들이 더 생각났지만 그냥 내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내가 방문을 열었을 때 뒤에서 남자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돌아보니까 남자가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알아둬. 나한텐 아내와 두 살배기 아이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빼앗겼어. 지금 네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널 도우려 한다는 건 잘 알아둬. 핸드폰을 잘 뒤져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침대랑 작은 테이블이 있었지. 테이블 위엔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힌 채 놓여 있었어. 충전기를 빼고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전원 버튼을 찾았어. 화면에는 딱 두 개의 아이콘만 있었어. 하나는 이걸 적으려고 사용한 브라우저였고 나머지 하나는 간단하게 생긴 어플이었어. 하얀 동그라미가 그려진 파란 상자 모양 Life is Beta라는 이름이었어. 오늘 그것까지 볼 생각은 없는데 내일 보도록 할 거야.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져서 난 빠르게 잠들었어. 한밤중에 뭔가 다리를 치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났어. 소년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 자기 아빠만큼 맛있으면 어떡해. 그냥 맛만 보고 싶어. 맛만 보게 해달라고. 남자는 드디어 소년을 진정시키고는 바닥에 소년을 앉혔어. 그는 소년 앞에 앉고는 말했어. 드류, 그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 나는 널 아들처럼 사랑하지만 지금은 진정해야만 해. 그들은 그렇게 일어나선 방을 나갔지. 그 후로는 잘 수가 없었어. 침대에 앉아서 그냥 휴대폰 브라우저만 넘겨봤지. 별로 흥미로운 건 없었어.
그냥 새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랑 꼭 읽어야 한다는 리스트들 뿐이었지. 난 브라우저를 닫고는 Life is Beta 어플을 눌렀어. 화면은 까맣게 됐다가 하얀 글자가 떠다니기 시작했어. 글자들은 천천히 모여서 단어가 되더니 마지막엔 정해진 자리에 안 잡혔어. 우린 너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네가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글자들은 다시 흩어졌고 단어 3개가 나타났어. 선택하라. 죽이기. 죽기. 난 어플을 끄려고 했지만 화면은 계속 똑같았어. 전원을 끄려고도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어. 휴대폰 뒤 커버를 연 순간 숫자 5가 선택하라 위에 떠올랐어. 그 숫자는 4로 3으로 변해갔지. 숫자가 1이 됐을 땐 나는 죽이기 아이콘을 눌렀어. 어플은 꺼졌고 난 휴대폰을 꺼버렸어. 아직도 남자가 다른 방에서 드류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웅얼대는 소리를 좀 더 듣다가 다시 잠에 들었어. 오늘 아침에는 베이컨 냄새를 맡으면서 일어났어. 순간 아직도 부모님 집에 있는 줄 알고 침대에서 뛰쳐나왔지만 나무 벽을 보고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 휴대폰을 켰는데 어플 로고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 어플을 누르니까 화면 가운데서 나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떠올랐어. 캐릭터가 반짝이길래 눌렀더니 휴대폰이 잠시 까매졌다가 나랑 똑같은 침대에 앉아있는 캐릭터가 보였어. 난 문 밖으로 나가서 부엌을 지나 거실의 소파에 앉았어. 애니메이션 버전의 남자가 나한테 걸어오더니 베이컨이랑 스크램블 에그가 든 접시를 건넸어. 휴대폰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 우린 둘 다 팔짝 뛰었고 남자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 그는 문으로 걸어갔고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 그는 작은 쿠키가 오른편에 그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 화면은 또 까매졌다가 다른 장면이 나왔어. 난 음식을 다 먹은 상태였고 남자는 나와 이야기 중이었어. 쿠키 셔츠를 입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작은 포켓 나이프를 꺼냈어. 캐릭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칼은 내 캐릭터의 머리 중앙에 꽂혔어. 남자는 내 머리에 칼이 꽂힌 채로 놔두고는 달려나왔어. 화면은 다시 까매졌다가 하얘졌어. 죽이거나 죽어라 라는 까만 글씨가 나타나고는 앱이 꺼졌어.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는 거실로 나갔어. 부엌에는 의자가 없길래 소파에 가서 앉았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지만 그냥 무시했어. 그 둘이 나한테 장난을 치려는 게 분명했거든. 남자가 나오더니 나보고 괜찮냐고 물었어. 나는 그렇다고 끄덕였고 남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는 부엌에서 물어왔어. 베이컨이랑 스크램블 에그 괜찮겠어? 난 그렇다고 대답하곤 소파에 편안히 몸을 기댔어. 몇 분 후에 그는 베이컨과 달걀이 든 접시 두 개를 들고 돌아왔어. 내 배는 반사적으로 꾸르륵거렸지만 머리는 좋은 친구들과의 맛있는 식사를 하며 행복해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어. 남자는 나를 오래도록 쳐다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 이봐, 내 이름은 스티븐이야. 내가 좀 알수없게 굴었다면 미안해. 최근에 이런 가족들 일도 있고 해서 그래. 일주일 좀 됐는데 계속 첫날만큼 힘들어. 난 아내와 아이를 떠나야만 했지만 네가 겪는 것도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예, 정말로 말이야. 꼬마의 이름은 드류야. 얘는 아직 약간 불안정... 마지막 문장은 노크 소리에 끊겼어. 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스티븐은 왜 그러냐고 물었어. 난 그에게 어플이 보여준 내용을 속삭였어. 스티븐은 허공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어. 그거 잘 됐네. 난 그 자식이 항상 개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는 부엌에서 칼을 꺼내어선 문을 열어줬어. 날 죽이기로 돼 있는 남자가 웃으면서 입구에 서 있었어. 스티븐은 말했어. 안녕 앤드류. 3일 후까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앤드류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어. 베타가 네가 애를 도와주고 있다고 알려줬어. 여기 오라고 했거든. 앤드류는 나한테 걸어오기 시작했고 스티븐은 뒤로 몰래 따라가 앤드류의 등에 칼을 꽂았어. 앤드류는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고 스티븐은 그를 세 번 더 찔렀어. 그동안 앤드류는 계속 웃으며 날 가리켰어. 그는 소리쳤어. 그들이 널 찾을 거야. 그들이 널 찾아서 너 같은 애송이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그는 마지막 숨을 쉬고 조용히 누울 때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 작은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려와서 돌아보니 드류가 입에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어. 그는 행복하게 소리쳤어. 해냈구나. 죽었어. 걔네 무슨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랬는데 걔는 항상 만들어 먹는 쿠키들 때문에 달콤한 맛이 날 거라 그랬어. 스티븐은 대답했어. 시간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베타가 알려주길 우린 8시에 떠나야 한다고 했고 벌써 7시 45분이야. 드루는 징징댔지만 결국 스티븐 차로 따라 나왔어.
우리가 모두 차에 앉자 스티븐은 말하기 시작했어. 우리한텐 한 시간이 남았어. 12마일 밖에 여자가 한 명 있어. 그녀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 8명을 죽이려고 해. 우린 그녀가 주차장에서 학교 입구로 걸어갈 때까지 잡아야 해. 내가 그녀 앞에서 속도를 줄일 테니까 너희 둘이서 나머지를 처리해. 그는 길을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고 난 의자에서 편히 쉬었어. 오른쪽으로 돌아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드류가 내 가슴을 쳐다보는 게 보였어. 드류는 내 귀로 숨을 깊게 쉬더니 속삭였어. 너희 아빠랑 똑같은 냄새가 나긴 한다. 집에 고기를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는 손가락으로 내 목을 문지르더니 낄낄댔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드류는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았어. 몇 분 후 스티브는 오래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 우린 거기 유일한 차였고 그가 차를 댈 때 난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 손잡이를 잡는데 스티븐이 내 목을 잡았어. 드류는 내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 날 끌어냈지. 나는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 떨어졌어. 난 신음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드류가 웃더니 말했어. 소리 지르는 건 도움이 안 돼. 주변엔 아무도 없거든. 널 죽는 걸 선택했고 우린 이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들은 나한테서 자루를 벗겨냈고 드류 얼굴이 엄청 가까이 보였어. 그는 웃으면서 내 뺨을 살짝 쳤어. 스티븐은 거의 울기 직전처럼 보였는데 곧 감정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 그는 바지 뒤에서 총을 꺼냈어. 그는 미안해 라고 말하고는 내 이마에 총을 갖다 댔어. 난 살려달라고 울거나 빌고 싶지는 않았는데 달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 콧물이랑 눈물이 얼굴에서 흐르는 채로 난 살려달라고 빌었어. 난 죽는 게 아니라 죽이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지만 드류는 계속 웃기만 했어. 스티븐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드류가 내 무릎 위로 쓰러졌어. 난 스티븐을 쳐다봤고 그는 울고 있었어. 그는 드류 옆에 무릎을 꿇고는 드류 머리를 손에 받쳤어. 그는 울부짖었어. 넌 나한테 아들을 대신한 유일한 존재였어. 난 널 사랑했단다. 5일밖에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널 사랑했던 것만은 알아줘.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널 사랑했다는 걸 알아줘. 제발 미안해. 난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는 이제 호텔에 왔어. 난 스티븐 핸드폰으로 쓰고 있고 난 더 많은 대답들이 필요해. 하지만 나한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겠어. 우린 근처의 숲으로 갔고 스티븐이 드류의 시체를 오크나무 옆에 묻었어. 스티븐은 계속 울었어. 그는 무덤 위에 마지막 흙을 올리고 나선 부릎으로 주저앉아 훌쩍이기 시작했어. 난 그를 토닥일까 하다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기로 했어. 몇 분 후에 스티븐은 일어서더니 차로 걷기 시작했어. 나도 따라가서 보좌석에 앉았어. 그 후에 한 시간 동안은 스티븐의 무거운 호흡 소리만 들렸어. 스티븐의 눈은 충혈돼 있고 손은 핸들을 좀 세게 잡아서 마디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 그는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고 우린 안으로 들어갔어. 앞쪽에 있던 여성분이 우릴 테이블로 안내했고 그는 베이컨과 달걀 스페셜 요리를 시켰어. 나도 같은 걸 시켰고 그녀는 메뉴판을 치우고 온 요리사한테 왔어. 식당을 한번 둘러봤어. 우리가 유일한 손님이었지만 식당은 꽤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어. TV도 완전 새 거였고 의자들도 거의 완전 새 거 같았거든. 부엌도 꽤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았고 빨간색이 그 식당의 테마인 것 같았어. 좌석, 테이블, 부엌 벽까지 전부 빨간색이었거든. 난 그 색을 좋아하지만 나라면 파란색으로 바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눈앞에 음식들이 나와서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어. 그 짭조름한 베이컨과 달걀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었지. 식사 중간에 내 핸드폰이 울렸어. 스티브는 진동 소리를 듣더니 내가 휴대폰은 안 보고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휴대폰을 안 볼 걸 눈치채더니 그가 말했어. 휴대폰을 보는 걸 추천한다. 그걸 봐서 네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게 널 앤드류랑 드류한테서 구해준 거라고. 난 내키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스티브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휴대폰을 켜니까 자동으로 라이프 이즈 베타가 나왔어. 내 캐릭터는 빛나면서 공중에 떠 있었어. 캐릭터의 몸 밑에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떴어. 캐릭터를 클릭하니까 화면엔 캐릭터가 나랑 똑같은 테이블에 서 있는 게 나왔어. 화면은 내 캐릭터에서 멀어지더니 부엌을 비추기 시작했어. 바닥엔 어떤 남자가 입에 뭔가 물리고 묶인 채로 누워있었어. 그는 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다리는 거의 다 잘려나가 있었어. 요리사가 그에게 걸어가더니 옆에서 몸을 굽히고 앉았어. 요리사는 칼로 그의 허벅지를 잘라냈어. 충분히 조각을 잘라낸 후엔 고기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어.
요리사는 지방을 다 제거하고는 지방을 스토브에 올리곤 그걸로 베이컨을 구웠어. 고기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베이컨에 집중했지. 바닥에 있던 남자는 울기 시작했지만 요리사가 다가가선 그의 입에 발을 쑤셔넣었어. 화면이 까매졌다가 다시 내 캐릭터가 나왔어. 내 캐릭터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아가기 시작했어. 스티븐이 날 따라오려고 했지만 너무 느렸어. 요리사가 나오더니 스티븐 셔츠의 뒤쪽을 잡았어. 스티븐은 그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 요리사는 힘이 너무 셌어. 다음 장면에서 스티븐은 거기 며칠은 있었던 것 같았어. 스티븐의 팔다리는 뼈만 남겨져 있었고 요리사는 스티븐의 가운데 부위를 배고픈 듯이 쳐다봤어. 마지막으로 요리사가 스티븐의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아래로 그었어. 그리고 폰화면은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왔어. 떠나고 싶었어. 그게 내가 안전한 유일한 길이긴 하지만 스티븐을 이렇게 죽게 둘 순 없었어. 난 아침 식사를 더 먹진 않았지만 스티븐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 스티븐이 식사를 마치자 우린 그의 차로 돌아가 운전해 갔어. 한 시간도 넘게 조용히 있다가 잠에 빠졌어. 일어났을 땐 커다란 3층 벽돌집 앞에 차가 서 있었고 그는 차에서 내리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 난 그의 옆에 딱 붙어서 따라갔고 그는 현관문에 노크를 했어. 원숭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문을 열었고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 도망치려고 했지만 스티븐이 내 오른편 어깨를 잡았어.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 그래도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원숭이 마스크를 쓴 남자는 머리를 저으면서 안으로 들어와 추워 라고 말했어. 스티븐은 들어가려다가 내가 안 움직이는 걸 보곤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어. 기억들이 파도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했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들 방에 오곤 했어. 그녀는 내 허벅지를 문지르곤 다 괜찮다고 말하곤 했지. 그리고 휴대폰으로 남자들이 불가능한 자세들로 누워있는 걸 보여주곤 했어. 팔들을 오른쪽 무릎에 감싸고 손을 입에 반쯤 넣은 남자들, 몸통이 반쯤 잘린 채 허벅지 중간에 혓바닥을 올린 남자들, 어떤 남자는 손에 칼을 든 채 우리들 집에 왔었어. 그는 속삭였지. 네가 바로 그 애니? 그리고는 맞는 아이를 찾고 그 애의 가슴에 칼을 꽂았어. 그들은 우리한테 매주 수업을 해줬는데 수요일엔 어떻게 사람 목숨을 잘 끊는지에 대해 알려주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스티븐이 포켓나이프를 뒷주머니에서 꺼내 그랜트의 목에 꽂았어. 그랜트는 크게 기침하며 피를 토했고 스티븐은 열쇠를 내게 던지면서 소리쳤어. 어서 가! 난 그를 거기 내버려 두기 싫었어. 정말로. 지난 며칠간 그는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한 사람이었거든. 정말 가족처럼 느껴진 단 한 사람이었고 그는 네 명의 사람들한테 잡혀 쓰러졌고 다른 세 사람이 그를 칼로 열 번도 넘게 찔렀어. 내가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건 알았어. 내가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알았고 난 그의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어. 난 그가 운전할 때 옆에서 보긴 했었지만 얼마나 오래 봤든 간에 난 결국 10분 만에 차를 박살을 내버렸어. 숨을 만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어. 결국 오크나무 옆에 앉기로 했어. 드류가 좀 정신 나간 애긴 했어도 그렇게 키워졌을 뿐이었어. 그가 자라면서 믿게 된 사실이 그런 식이었을 뿐이지. 스티븐은 앱을 찾기 전까지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어. 난 어플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인생의 맛을 볼 수 있었어.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난 라이프 이즈 베타한테 내 인생을 비친 거야. 그들이 나한테 진짜 가족처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지 보여준 거지. 이걸 쓰는 도중 두 개의 알람이 왔어. 하나는 라이프 이즈 베타에서 온 거였어. 짧은 글이었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세 명이 목숨을 바치게 됐지만 오늘 14,000명이 죽이기 위해 가입했다. 우린 점점 자라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이다. 다른 알람은 내가 앉은 곳 주변에서 사람들이 흉내내는 원숭이 소리였어. 미안해. 그들을 없앤다거나 내가 바랬던 대답들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난 내 인생에 대해 감사해. 다른 모두의 인생도. 스티븐도 그들을 없애지 못했지만 이제 14,000명이 더 큰 영향을 줄 거야. 만약 라이프 이즈 베타라는 어플을 휴대폰에서 찾는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마. 제발 죽이기를 선택해.